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약간 청순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분석을 해본 다음에 정말 평범한 분위기를 가지신 분들도 청순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그냥 똑같이 예쁜데 뭔가 유독 청순하고 청초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을 봐도 도대체가 어떤 게 나와 다른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청순한 대표적인 청순미인 있죠. 수진님이나 아오이유님, 전지현님, 김고은님 막 등등 그런 분들의 특징을 잘 뜯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청순 미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베이스예요. 내 피부인 것처럼 정말 촉촉하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피부가 되어야 돼요. 잡티를 정말 과하게 가리지 않으면서 피부결이 내추럴하게 좀 정돈되어 보이면서도 화사하고 생기가 있고 좀 맑고 깨끗한 그런 톤이더라고요. 요건 알겠는데 도대체 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오늘 너무너무 찰떡같은 베이스 제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요 어뮤즈의 듀 젤리 마스터 쿠션입니다. 요 패키징은 또 처음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 어뮤즈에서 정말 이 듀 젤리 쿠션이 핫했었잖아요. 약간 쌩얼인 것 같은 아무튼 정말 촉촉하면서도 내추럴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이 듀 젤리 쿠션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좋은 쿠션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일단은 케이스부터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두꺼운 듯한 형태의 케이스였는데 이런 조약돌 형태의 케이스로 바뀌면서 조금 더 슬림하고 컴팩트해졌어요. 이 케이스가 뚱뚱하면 아무래도 이 미니백에는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좀 수정 화장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조약돌 케이스는 미니백에도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 메이크업을 해주기에도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이 듀젤리 쿠션의 특징 자체도 되게 맑고 깨끗하고 좀 쌩얼같이 올라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게 특징이었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걸 열어보시면 메쉬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되게 촉촉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기초를 바르는 것처럼 정말 촉촉하게 발려요. 엄청나게 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게 기존 것도 워낙 너무 촉촉했는데 업그레이드 된 건 더 촉촉해요. 일단 저는 요거 1.5호 내추럴 컬러 발라줄 거고요. 이게 컬러 스와치도 꽤나 다양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붉은기랑 노란기는 좀 덜어내고 생기있고 맑은 느낌으로 내 피부톤보다 자연스럽게 한 톤 높여서 표현해주는 컬러들이에요. 일단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피부 표현. 제가 오늘 얘기하는 청순 미인형 메이크업의 특징이 다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찍자마자 진짜 얇게 올라가요. 근데 얘가 엄청 시원해요. 1세대 듀 젤리 쿠션에도 원래 그 기초 케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된 젤리 쿠션은 피부 보호까지 해주는 성분이 추가가 됐어요. 가을이 되면서 황사나 미세먼지 이제 많이 불잖아요. 그럴 때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쿠션 하나만으로도 우리 피부를 깨끗하게 지켜낼 수가 있고 또 진짜 촉촉한 젤리 에센스 함량이 무려 71%까지 높아져 가지고 이제 또 환절기 되면서 피부 쩍쩍 갈라질 때 바르면 정말 정말 더 잘 쓸 것 같아요. 진짜 이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내 피부 톤이 이랬던 것처럼 발리는 듯한 컬러라서 약간 내추럴하고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이 돼요. 1세대 쿠션보다 입자가 훨씬 고와져서 레이어링을 해서 쌓는 것도 되게 더 촘촘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1세대 쿠션에서 살짝 커버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 리뉴얼된 쿠션이 커버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잡티와 홍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내추럴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모공 사이사이를 이 작은 입자들이 메꿔주면서 발라주다 보니까 요철 없이 매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밀어서 발라주시고 위에 톡톡톡톡 얹어주시면 됩니다. 물막 코팅을 한 것처럼 탄탄하고 맑게 차오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성분이 리뉴얼되면서 좀 스프링처럼 피부를 당겨주면서 뭔가 더 쫀쫀한 물막광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모공이나 요철 같은 것들도 싹 커버가 됐거든요.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너무 예쁘게 발렸어.
그래서 톤 정리를 한번 이렇게 싹 해주면서 컨실러 없이도 잡티 커버가 요 정도 되고 정말 평소에 기초 케어를 잘한 것 같이 결이 예뻐 보이는 쿠션이라서 이런 자연스러운 청순한 피부를 만들 때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이런 예쁜 피부가 연출이 되고 지속력이나 무너짐 같은 부분에서도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컨실러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연출돼서 컨실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블러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순한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블러셔를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발그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블러셔 이제 컬러를 고르시는 것부터가 중요한데요. 어뮤즈의 리벤치크 헬시밤 5호 무화과 밤이에요. 살짝 뮤트하면서 쨍하지 않은 뭔가 맑은 느낌의 컬러들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쿠션 자체도 밀착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이 위에다가 크림 블러셔를 발랐을 때도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고 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두 조합이 되게 괜찮았어요. 좀 적당한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는 피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속광을 연출해주는 블러셔인데 밀리지 않고 이 위에 코팅되듯이 올라가서 되게 예쁘게 연출이 돼요. 이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은은한 블러셔의 느낌은 살리는데 이 경계가 보이면 안 돼요. 싹 퍼진 것처럼 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해주셔도 좋지만 좀 실패할 확률을 줄이시려면 이런 핑거퍼프 추천드리고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앞볼 위주로만 연출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앞볼 위주로 이렇게 얹어주게 되면은 중안부도 되게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 앞볼에만 있는 이 블러셔가 되게 러블리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을 줘요. 베이스가 벗겨지는 느낌 없이 코팅되듯이 발리면서 광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속광을 좀 살리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생기도 살고 맑게 피부 표현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은은하게 앞볼 위주로만 해줬고 요 옆에 있는 요 컬러 있죠? 요거를 또 살짝 묻혀서 이 뚜껑에다가 한번 덜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앞볼 위주로만 진짜 포인트 되게 이 속광이 살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듯한 연출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경계를 없애고 싶으시면 퍼프에 묻어있는 요 양으로 이 경계를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싹 퍼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퍼트리고 안 퍼트리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게 뭔가 쿠션 하나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블러셔를 하기 되게 애매할 때 약간 요 조합으로 사용해보시면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청순 미인형들의 특징을 보면은 눈동자가 조금 다른데요. 눈동자가 되게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그냥 흰자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흰자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수시로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눈을 좀 건조해지지 않게 좀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렌즈를 좀 잘 선택해서 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 눈동자 컬러와 최대한 비슷하고 이 그래픽이 너무 튀지 않은 렌즈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테두리가 적당히 있으면서도 컬러 자체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렌즈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이 여러분 진짜 어렵죠. 사실 눈썹이 원래 많으신 분들은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저같이 이런 얇은 눈썹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제가 지금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청순한 분들의 외모를 보면 모든 게 다 흐릿흐릿하다고 했잖아요. 경계가 없이. 눈썹도 이 테두리의 경계가 없이 약간 또렷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눈썹은 또 파우더 타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 모양 정도만 잘 잡아주고 흐릿흐릿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이 나게끔 연출해주면 돼요. 어뮤즈의 쿨장미 이게 컬러가 구성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이거 팔레트 하나만으로 그냥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 있는 팔레트예요.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나 아이라인 대용으로 그려줄 수 있는 이런 컬러가 들어간 팔레트를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여리여리하면서 청순한 컬러감들도 같이 구성이 돼 있어서 오늘 같은 메이크업 하실 때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양 조절해서 털어주시고 이 뒤쪽 부분 위주로 컬러감을 좀 채워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입혀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테두리가 또렷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느낌으로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내 눈썹이랑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브로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눈썹에 이 결을 따라서 내 눈썹이 난 것 같은 느낌으로만 연출해줍니다. 이 정도로만 최대한 이 테두리를 좀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좀 빗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제 반대쪽도 그려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 그리고 와줬으면 이제 쉐이딩을 해줄 건데 쉐이딩
쉐딩의 특징도 있거든요. 청순하신 분들은 메이크업이 되게 은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T존 역시나 강조가 안 될수록 더 청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그림자같이 흐릿흐릿한 쉐이딩을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음영 주고, 이런 청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뭔가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욕심이 한 방울씩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청순 메이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조가 되면 될수록 청순한 느낌이 사라져서 진짜 소량만. 입 밑에도 해주고 입술은 좀 통통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턱 쉐딩도 뭐 늘 하던 것처럼 정말 은은하게 해줄 겁니다. 또 이 얼굴은 또 작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청순한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런 쉐이딩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런 뾰족한 브러쉬, 좁은 브러쉬를 준비를 해주셔서 이 진한 컬러를 묻혀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쉐이딩을 할 거예요. 이런 헤어라인이나 이런 구렛나루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채워주면 뭔가 내가 쉐이딩을 한 것 같은 티는 많이 안 나면서도 얼굴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거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티 많이 안 나죠. 그리고 이제 눈화장을 해줄 건데, 눈화장의 특징 역시나 펄을 사용하지 않고 되게 은은한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특징이에요. 아까 눈썹 그릴 때 사용해줬던 이 쿨장미, 이거 그냥 하나만 얹어줄 거거든요. 아주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는데 엄청 은은해요. 그래서 딱 눈에 얹었을 때 뭔가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그런 청순한 느낌을 연출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순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러분 진짜 또렷해 보이는 걸 좀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음영감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컬러, 요 밑에 컬러가 그나마 좀 쨍하지 않고 되게 뮤트한 톤이라서 약간 포인트로 얹어줘도 괜찮은 컬러예요. 이걸로 쌍꺼풀 앞쪽이랑 쌍꺼풀 뒤쪽 이렇게만 깔아줄게요. 섀도우를 하실 때도 블러셔랑 마찬가지로 쨍한 컬러를 얹어버리면 너무 발랄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쨍한 느낌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눈 위에 얹어줬으면 이제 이 눈 밑에는 조금 뽀얀 느낌의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아주 뽀얀 빛이라서 눈 밑에다가 딱 발라주면 확 화사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애교살 부분 한번 깔아주고, 원래는 이 아이라인이랑 이 뒤트임 같은 것도 청순 메이크업에서는 약간 너무 과해요. 그래도 오늘 저의 메이크업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뻔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바뀌는 드라마틱한 걸 원하실 거니까 저는 그림자 효과를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 중간에 모브 버드라는 컬러, 살짝 모브빛이 들어가 있는 브라운이에요. 이 눈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러면 되게 그림자 같은 느낌이 나면서 오묘하게 연출이 돼요. 이제 같은 컬러로 이 눈 뒷부분에도 살짝 트임 효과를 줄게요. 이게 눈 뒤에도 이 컬러로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아이라인 빡도 안 되고 속눈썹 빡도 안 되고 섀도우 빡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그림자 같은 컬러들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애교살도 살짝 은은하게 그려줄게요. 이제 눈매가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제일 진한 이 컬러, 이 속눈썹 사이사이 부분을 콕콕 찍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밋밋함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 속눈썹 빈틈을 좀 채워주는 다는 느낌으로 요거는 눈꼬리까지 안 가져갈게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그럼 조금 다르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해주고 약간 이 눈 밑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써줬던 요 컬러, 요 컬러를 눈 밑에 한번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지나가 줄게요. 좀 더 맑은 느낌이 들게 이 뒷부분까지 이렇게 해주면 눈매 자체가 되게 맑아 보여서 딱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눈매가 좀 달라진 느낌? 이제 이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청순한 분들을 보면은 속눈썹이 아이돌처럼 쫑쫑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뷰러도 사실은 안 해줄수록 좋은데 저는 지금 속눈썹 펌이 되게 좀 풀린 게 몇 가닥이 있어서 좀 균일한 느낌이 없거든요. 이 정도로 그냥 맞춰주는 용으로만 찍어줬고, 마스카라는 저는 뮤드 마스카라 쓸 건데 이게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 막 엄청 진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컬러예요. 속눈썹에 연출해줬을 때도 정말 은은하게 그냥 속눈썹이 연출이 돼서 지금처럼 눈매를 또렷하게 하고 싶지 않다 했을 때 찰떡인 마스카라 한번 전체적으로 싹 쓸어주고 은은하게 티가 나는 컬러감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이 막 뭉쳐져 보이지 않게 이 속눈썹 빗으로 한번 빗어주고 속눈썹 펌이 이미 돼 있어서 이런 내리는 연출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마스카라 사용하시면 은은한 느낌 연출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눈 밑에는 살짝 좀 울먹한 느낌이 나게 이 모하비 핑크 언더에다가 발라줄게요. 약간 좀 언더가 트여 보이면서 오묘한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리고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이 립의 특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평소에는 약간 음영감을 두둑하게 살린 정말 통통한 그런 오버립을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청순 메이크업에서는 립라인을 강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그 경계가 없이 뭔가 수채화처럼 퍼지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컬러 역시나 채도가 있지 않은 최대한 뭔가 맑은 뮤트한 그런 톤의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립 사용해 주기 전에 이 립 라인 말고 립에 음영감을 살짝 넣어줄 건데 약간 청순한 분들 특징 보면 약간 토끼상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펜슬로 이 입 꼬리 부분이랑 그리고 이 인중 부분만 살짝 이렇게만 터치해 줄게요. 절대로 이 외곽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브러쉬에 살짝 묻혀가지고요. 이 립 라인에 이 또렷한 경계를 조금 눌러줄게요. 더 그라데이션 되어 보일 수 있게. 인중 부분은 냅두고 이 입술의 가장자리 부분만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베이스로 어뮤즈 베베틴트 핑크 무화과 컬러 이거 발라줄게요. 일단은 베베틴트가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은 게 립을 케어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립밤처럼 이 각질 케어도 되면서 탱글탱글하고 뭔가 갓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애기 입술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입술이 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베베틴트를 베이스로 한번 깔고 이 위에 포인트 컬러를 좀 섞어주시면 입술 표현이 아주 예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엄청 얇게 밀착이 되는데 촉촉한 성분들이 각질을 좀 잠재워줘요. 얘를 이 안쪽에만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런 립 브러쉬 있죠? 이 립 블렌딩 브러쉬인데 이렇게 총알처럼 생긴 이런 브러쉬로 이 입술 라인을 흐릿하게 이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 컬러예요. 지금 제가 블러셔를 얹어준 이 무화과 밤이랑 핑크 무화과 이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이 광택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베베틴트 자체가 컬러감도 다 여리여리하고 광도 되게 은은하게 립밤을 바른 것처럼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와서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광택감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다시 도톰하게 얹어주시고 이렇게 퍼뜨려서 입꼬리도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 이게 웜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 듀틴트 모브 그레이프 이 베베틴트가 약간 입술에 밀착이 잘 되고 좀 립밤을 바르는 것 같은 입술 케어가 되는 것 같은 얇은 느낌이었다면 듀틴트는 약간 입술을 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금 더 광이 올라오는 제형의 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섞어서 사용했을 때가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안쪽 위주로 발라서 컬러감을 섞어준다는 느낌이랑 이렇게 얹어주시고 브러쉬로 이 립라인을 흐릿하게 해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베베틴트, 듀틴트 두 가지 다 약간 이런 물창광이 잘 올라오는 틴트라서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좋고 컬러가 일단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원하시는 컬러 고르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립 메이크업까지 다 해주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머릿결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좀 뻔하게 머릿결이 좋아야 된다, 머릿결이 찰랑찰랑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청순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뭔가 모르게 머릿결이 부스스한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머리를 정말 풀어 헤쳤는데 풍성하고 찰랑찰랑한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헤어를 해주실 때도 쫙쫙 펴진 그런 머리보다는 살짝 부스스하고 곱슬기가 올라와 있되 내추럴한 느낌이 드는 듯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해주실 때는 트리트먼트나 요런 거로 관리를 해주시고 이제 스타일링을 하실 때 에센스를 너무 덕지덕지 안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뿌리에도 볼륨이 풍성하게 띄워져 있으면서 이 앞 앞머리 흐르는 거에서 저는 좀 청순한 게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웨이브 안 하고 그냥 생머리에서 좀 그런 청순한 느낌을 연출을 할 건데
건데 제가 그것도 살짝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옷까지 입고 와줬는데요. 이 옷도 선택을 할 때 채도감이 너무 높지 않은 여리여리한 컬러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나는 이런 핑크가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뮤트한 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화이트 컬러 입어주시면 무난하게 됩니다. 지금 머리가 곱슬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곱슬기 정도를 다 펴지 않고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씩만 터치를 해줄 거예요. 이상한 볼륨감 정도만 죽여주는 정도? 이 펴주는 거 보면은 그냥 이 정도의 차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뿌리 볼륨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단을 나눠서 이쪽에서 한번 띄워서 고정을 시켜주고 시켜준 다음에 한 단을 더 내려서 찝어주고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위쪽 머리는 자연스럽게 또 이것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너무 일부러 띄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과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좀 웃기지 않게 잘 연결해서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머리를 넘겨줄 건데 앞머리도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서 넘겨주시면 좀 예쁘게 넘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앞머리가 거지존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앞머리 넘기는 게 되게 까다로운데 이대로 90도로 집으신 다음에 고데기로 뿌리 쪽을 확 꺾어서 뒤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러면 약간 이렇게 뒤로 흐르는 듯한 앞머리가 돼요. 이 윗단도 같이 집어서 이렇게 집은 다음에 뒤쪽으로 꺾으면서 넘겨주기. 그러면 꺾인 부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약간 이렇게 볼륨이 살면서 옆으로 넘어가는 앞머리가 돼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옆머리는 이따가 또 따로 해줘야 돼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들고 뒤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그냥 90도로 이렇게 드신 다음에 뒤쪽으로만 넘겨줘도 웬만하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꺾어준 다음에 나눠서 뒤로 넘어줘도 돼요. 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번 싹 쓸어 넘기면 이렇게 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옆머리가 지금 되게 어색하죠? 이 귀 부분을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부분에 볼륨을 한번 이렇게 주시고요. 식혀주세요. 이렇게 식혀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좀 말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앞머리랑 이어진 이 부분도 이렇게 찝어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말면서 넘겨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요. 예쁘죠? 그리고 약간 결 자체가 얘만 좀 다르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데기로 이렇게 찝어주시면서 넘겨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약간 이제 청순한 느낌이 연출이 돼요. 귀도 한번 싹 띄워주고 써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청순한 포인트 설명해드리면서 평범한 분위기도 청순한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메이크업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팁들 잘 기억하시고 같이 해보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청순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제 가을도 다가오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청순하게 메이크업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남친도 만들고 데이트도 예쁘게 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듀 젤리 마스터 쿠션은 8월 28일에 공식몰 올리브영 쇼룸 네이버에서 런칭이 되었는데요. 이 쿠션을 이번 올영 세일에서 24%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소중이 분들은 한번 구경해보시고 진짜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뮤즈에 예쁜 꿀템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또 쿠션뿐만 아니라 어뮤즈 제품들을 또 다양하게 세일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